YTN 하지원의 에코라이프. 안녕하세요.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저는 직원들과 함께 올해 내가 실천할 나만의 에코라이프 빅3 습관을 정하고 공유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요. 쓰레기 50% 감량하기, 청소, 설거지, 강아지, 목욕 등의 EM 발효에 활용하기, 에코백 가지고 다니기, 조직 내 중복 문서는 공유해서 프린트를 적게 하기, 개인컵 사용하기 등 아주 유용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 세 가지 원칙이 있으면 목표 달성이 수월해지리라 생각하는데요. 우선 동기부여가 잘 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환경만을 위해서란 이유로 일부러 친환경 제품을 사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기란 어렵습니다. 대신 나와 내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훨씬 실천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실천하기 쉬운 습관을 선택합니다. 처음부터 갑자기 어려운 시도를 하게 되면 오래가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거든요. 매일 하지원의 에코라이프를 들으시면서 오래 지킬 나만의 에코라이프 정하셨지요? 마지막으로 내가 왜 이 습관을 지키려고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래, 환경 문제가 심각해 라고 머리로 하는 것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될 때 비로소 우리 가족이 사는 세상이 건강해진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럼 나만의 에코라이프 습관을 갖는 것 올해 목표 중 하나로 세우실 거죠? 지금까지 에코맘 코리아의 하지원 대표였습니다.